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베트남 래퍼들의 쉬메킹 클랩 프리스타일 챌린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5명 정도의 리액션을 했습니다. 딜린, MCK, 월디, 리치 초이, 그리고 또 로우지까지 5명을 봤고,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 댓글 반응이나 뭐 DM이나 좀 더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는 래퍼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있어서 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끝나는 건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래퍼들을 제 마음대로 볼게요. 먼저 유튜브 검색하니까 이 래퍼의 비디오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6T의 She-Making Clap Freestyle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T도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잖아요. 기대가 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작권 때문에 조금 편집이 있습니다. 어우, 저는 로우지가 가장 차분하면서도 도파게 프리스타일을 할 줄 알았는데 16T도 못지 않은 것 같아. 어허. Let's go. 오, 오프화이트 스니커즈 드리블도 자랑을 하고 있죠. 어허. 16T도 잘 입는 것 같아. 메쉬 캡. 어허. 오케이. 여러분들, 타이트한 랩이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어도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투아이부터 이번에는 휴투아이의 She-Making Clap Freestyle을 볼게요. 에이. 오케이. She-Making Clap. Let's go. Let's go. Let's go. Okay. Okay. Oh. Uh-huh. Uh-huh. 아, 잘한다. 듣는 재미가 있네. 휴투아이는 잘하네. 오, 가장 신나는데? 자, 이번에는 특히 구독자분들이 RPT 오리진의 She-Making Clap Freestyle을 꼭 들어보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또 오리진을 좋아하죠. 오리진 랩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리진의 She-Making Clap Freestyle을 볼게요. 어허. 제가 오리진의 플로우는 성룡이 재키 찬이 출연한 영화 드루큰 마스터의 플로우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어허. 아하하하하.
와 잘한다. 오. 시메키 클랩 프리스타일 들은 래퍼들 중에 제일 좋아. 오. 야. 야, 가장 높아다. 쉬메길. 쉬메길 클랩. 쉬메길 클랩. 에이. 자, 마지막으로 Q&T의 쉬메킹 클랩 프리스타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더 해야 될 래퍼들이 많은데 저도 시간 관계상 녹화를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Q&T를 보도록 하죠. 음흠, 음흠, 음흠. 아, 그루브 좋고. 아하. 시메키. 에이. 에이. 몇 명의 래퍼들의 쉬메킹 클랩 프리스타일 비디오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전 리액션 비디오까지 합하면은 지금 8명, 9명의 지금 프리스타일을 보는 건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래퍼가 딱 나타났어요. 오리진이에요. 오리진이 가장 하드했어요. 와, 오리진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래퍼가 비트를 되게 이해를 잘하고 랩을 잘 쓰면은 비트라는 거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논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잘했어. 특히 일부 구독자분들이 진짜 오리지널 벌스가 하드하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꼭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제가 또 오리진에 대한 그 벌스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봤는데 역시나 잘하네요. 다른 래퍼들도 잘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인상 깊은 프리스타일링을 했던 래퍼들을 기억을 해요. MCK도 있고 뭐 로우지도 있고 월디도 있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스트루멘탈은 똑같은데 어떤 래퍼가 가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곡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트인데 랩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곡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좀 신선한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베트남에서 힙합에서 좀 거물급 래퍼들 있죠. 그러니까 좀 이미 성공한 래퍼들도 이런 흐름에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이런 COVID-19에 이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빈지라든가 뭐 수보이나 뭐 그런 래퍼도 있잖아요. 뭐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좀 베테랑 래퍼들도 참여하면 되게 더 이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베트남 힙합도 다시 팬들을 주목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